폐업한 통영의 조선소를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 도시 재생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한려수도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관광 특수를 누리기 위해서는 서부경남 KTX가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좀 더 속도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곧 좋은 소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선 산업이 어렵더라도 포기할 수 없다며 노동 집약적 구조를 탈피하고 KTX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 산업을 당연히 포함해서 산업 구조 고도화 전략 같은 것을 지금 산업부 중심으로 만들고 있고요. 연내 저희들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서부경남 KTX를 제1호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는 화답했습니다. KTX 하나가 놓여지는 문제가 아니라 통영과 그제가 조선업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사업 산업을 통해서도 함께 번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총리는 또 삼성중공업 옥포조선소를 찾아 한국 조선산업의 제도약을 이끌길 바란다며 격려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곳 폐조선소를 세계적인 관광문화 거점으로 만들고 조선산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토대 역시 서부경남 KTX라고 밝혀 사업 추진에 청신호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